안녕하세요. 빠르고 신박한 문화예술 이야기 예술토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벌써 2023년의 마지막 달이래요. 세상에, 눈 한번 감았다가 딱 뜨니까 한 해가 그냥 훅 지나간 기분인데요.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이번 달은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월간 예술토끼에서 엄선해서 소개합니다. 깔끔하게 총 5개 전시 소개하는데요. 이태원 2곳, 광화문 1곳, 삼성동 1곳, 강남 1곳 이렇게 소개할 텐데요. 좋은 전시들만 엄선해서 소개하니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태원 쪽 갈게요. 한강진역 근처 페이스 갤러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코웨이의 우주적 감성 전시인데요. 이번 전시는 3개층에서 총 5개로 구성된 회화, 조각, 설치 작품 40여 점이 생명력과 우주의 기운이 감도는 듯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1, 2, 3층이 다 다른 형태와 재료로 만든 작품들이지만 모두 다 세포를 표현한 것인데요. 1층의 조각 연장은 점성 있는 액체가 흘러내렸다가 튀어오를 때 생기는 모양을 3D 모델링 한 거고요. 2층에 이런 작품들은 물체에 비누 방울을 덮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작가는 반투명한 둥근 물방울 같은 것들이 텔레비전이나 의자, 부엉이 같은 대상 위에 뒤덮여 실제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원 형태를 변형하거나 왜곡해서 인식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또 3층에는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스파크 연작을 선보이는데요. 삐죽삐죽 강렬한 이 작품은 꼭 성게 같지 않나요? 이 작품들은 세포 운동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균열을 마주한 인간이 일으키는 감정을 보잖아요. 표현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보고 있으면 찔릴 것 같은 촉각적 느낌이 쫙 들어서 아찔하더라고요. 코웨이 나와의 작품들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인식한 그 무엇인가가 나를 비추고 있음을 넌지시 깨닫게 하고 깊이 사유하게 합니다. 세포라는 주제로 다르게 표현한 예민한 작품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수수께끼 같은 작가의 의도를 느끼러 직접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전시는 1월 16일까지 진행되고요. 관람료는 무료. 페이스 갤러리는 일요일, 월요일이 휴관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스 갤러리에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 중 하나죠. 리움 미술관. 이곳에서 강서경의 버들프 꾀꼬리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명품 브랜드 보테가 베타나가 후원하는 전시인데요.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이 전시 예사롭지 않겠는데 하는 느낌이 팍 들었었는데 역시 제 예감은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전체적인 느낌이 동양의 풍경을 되게 세련되게 현대적으로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강서경 작가는 동양화를 전공하고 전통 회화, 음악, 무용, 건축 등 상당히 여러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하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작가예요. 이를 평면, 조각,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작품 세계를 확장해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정말 볼거리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시적이면서 단정하고 그 안에 어떤 대서사가 있는 것 같았었는데요. 전시장을 도는 내내 귓가에 이야기가 맴도는 듯 하더라고요. 이 작품 되게 멋지지 않나요? 이 작품은 세종대왕이 창안한 악보 정관부의 기호에서 창안한 작품인데 우물정 사각형 안에 음의 길이와 높이를 표기한 것을 작가는 소리와 움직임, 시간과 서사를 담기 위한 작품의 개념적인 구조로 바라왔다고 해요. 이외에도 이런 작품 진짜 쩔지 않나요? 이런 걸 보면 작가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 작가인지가 보여 찬사가 절로 나옵니다. 2층은 이렇게 어두운 구조 안에 조명을 받아 부유해 있는 조형물의 모습들이 상당히 시적인데요. 이런 작품들은 굴곡이 꼭 한복 덩어리의 아랫부분 같죠. 작품들이 되게 고와요. 이번 전시는 작가 최대 규모의 전시이자 리움 미술관에서 몇 년간 준비와 기다림에 이루어진 전시라고 하는데 진짜 볼만해요, 여러분. 작품들이 사색적이라 한참 머물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진짜 강추합니다. 강서경 전시는 12월 31일까지고요. 관람료는 12,000원 있어요. 리움 미술관은 월요일만 휴관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있습니다. 다음은 광화문 동아일보 건물 내에 있는 일민 미술관에서 재미난 전시가 열리고 있어 소개합니다. 데코데코 리빙룸 아케이드 전시인데요. 엘르데코에서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 젊은 디자이너와 기획자, 예술가를 연출자로 초대해 기획한 전시로 거실 모티브로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거실의 의미를 탐색합니다. 총 20명의 한국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이곳에서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 3개층에 걸쳐 만날 수 있는데요. 1층은 전통적 마당과 현대적 거실의 기능 및 형태를 통합해 보여주고 있고요. 2층은 미러로 이어진 장식과 양식 공간인데요. 여기 볼거리가 많아요. 이 방은 한국적인 미감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구성됐고 또 각 방들을 둘러보면서 이색적으로 꾸며진 가장 각색의 공간들을 탐험하며 방객들이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3층에는 거실을 통해 사물과 사람,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오늘의 풍경 코너인데요. 여기 반가운 박민아 작가 작품도 있네요. 박민아 작가는 월간 예술도끼 8월 편에 전시 소개를 했었죠. 또 이 공간에는 엘르 데코에서 그간 취재해온 한국의 리빙 기사와 사진들을 책자와 함께 볼 수 있고요. 토지 주택 박물관이 제공한 한국 주택의 주요 아카이브 자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데코 리빙룸 아케이드 전시는 한국 작가들이 풀어낸 가구들이 공간에 힙하게 놓여 있어서 볼거리가 많은 전시였어요. 이번 전시 직접 가셔서 집과 사람 그리고 사물이 맺는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는 12월 31일까지고요. 관람료는 12,000원 있어요. 늘민 미술관은 월요일만 휴관이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음은 삼청동 바라카 컨템포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전도중 작가의 오버톤입니다. 소리에 대한 작가의 집착이 더 심도 있게 다뤄진 세계관을 볼 수 있는 전도중 작가의 첫 개인전인데요. 전도중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23년 올해의 작가상을 받은 작가예요. 이번 전시는 올해의 작가상 신작 영상과의 연결, 확장 선상에 놓이며 특히 이번 전시에서 선보일 세계 채널 영상 오버톤을 통해 아시아 여성들의 이야기와 연대, 그 물질적인 소리와 음색의 터치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전시 타이틀 오버톤이라는 게 음악 용어인데요. 이걸 보면 작가가 시각 외에 다른 감각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이죠. 영상을 통해 한중일 악기의 연주법 음색과 음역 소리의 차이를 감상할 수 있고요. 아시아의 각기 다른 악기들의 소리의 충돌과 불협화음 속 조화를 찾으며 나가는 시공간을 통해 다중적인 감각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전시 보러 가시면 시간을 가지고 오래 영상을 보시길 권해요. 이번 전시는 1월 10일까지 이어지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바라카 컨템퍼러리 갤러리는 월요일만 휴관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남 가볼게요. 글래드스톤에서 열리고 있는 데이비드 라파뇨의 전시입니다. 이 전시가 되게 독특한 게요. 이 데이비드 라파뇨라는 작가는 뱅크시처럼 수수께끼 같은 작가예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오로지 SNS를 통해서만 작품을 선보이고 작가의 이름도 국적도 아무것도 제대로 확인된 게 없대요. 작품들이 에곤실레 작품들처럼 좀 기이하고 그로테스크했는데요. 또 독특했던 점은 색연필로 작품을 그렸더라고요. 작품들이 살짝 에로틱하기도 하면서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데요. 우리의 일상 장면들을 표현해서 에곤 실레의 현대판 작업이기도 했어요. 그런 신비로움 때문인지 작품이 거의 다 판매가 됐다고 해요. 우리 또 이런 얘기 들으면 호기심 무한 발동하잖아요. 어떤 기이함과 독특한 느낌 때문에 거의 다 팔렸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면 직접 가셔서 그 이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시는 1월 13일까지고요. 일요일, 월요일은 휴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있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이번에도 엄선해서 소개해드린 월간 예술도끼 12호로 어떠셨나요? 올해가 가기 전 저희가 추천해드린 전시들 둘러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한 해를 마감하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우리 또 만나요!